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그 믿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심으로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님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토록 더 열심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이 영원하시도다.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원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형제님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시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내 삶의 전부 대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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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발성 예수 내 삶의 전부 대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뛰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대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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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 예수 함께 오 놀라워 예수 내 삶의 전부 대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드려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다 함께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함께.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우리 그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한번 존대하신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기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알 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높고 영원하신 이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그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그 감사함의 고백이 우리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첫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는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눈썰매 하나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형을 불러서 너 나중에 썰매를 타면 이거 동생과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서 타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눈이 펑펑 와서 이 형제가 아버지가 사준 눈썰매를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눈썰매를 탑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형은 아주 뭔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났다는 그런 표정으로 싱글벙글하고 웃고 들어오는데 동생이 펑펑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형이 동생한테 썰매를 안 태워준 것 같아요. 이 썰매 주면서 반반씩 타라 이렇게 형한테 얘기했는데 동생 표정을 보고 형 표정을 보니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대짜고짜 형을 막 야단칩니다.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어? 동생하고 사이좋게 반반씩 타라고 그렇게 아빠가 얘기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막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아빠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억울해요. 나는 아빠가 정말 시키는 대로 정말 공평하게 반반씩 나 반 타고 동생 반 태워주고 딱 반씩 나는 그렇게 나눠 탔어요. 그러면서 내려갈 때는 내가 탔고 올라올 때는 제가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딱 반씩 했는데 난 너무 억울해요. 이 형의 문제는 뭘까요?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동생을 배려하지 않은 게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좋은 멘토가 그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참다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 잘못을 안 뒤에 자기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런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북쪽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왕의 딸이죠. 공주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합니다. 정략결혼. 정략결혼이 뭔지 아시죠?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주고받으면서 정략적으로 하는 결혼. 강대국하고 전쟁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 강대국의 공주하고 정략적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국제적 영향력도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공주가 북이스라엘에 오면서 자기 나라와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 종교, 우상을 믿고 절하는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자기가 고향 땅에서 가져온 종교를 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의 논리에 의해서 이 왕비가 실세고 심 있는 나라의 공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 공주가 가져온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영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강대국과 손을 잡고 정략적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많은 권력이 생기고 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의 상황이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배교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그는 이세벨의 종교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던 이 아합 왕에게 어느 날 아주 우연치 않은 한 사건이 생기는데 자기 궁궐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땅에다가 내가 채소를 농사 지으면 어떨까?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서 내가 저기다 아름다운 것 무언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인데 왕이 그 나봇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네, 그 땅을 나한테 팔게나. 내가 원하는 값을 후하게 쳐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대터를 내가 줄 터이니 그 땅을 나에게 팔게나. 보통 여러분, 왕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대개는 십중팔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황공합니다. 왕께서 원하시니 거저라도 드려야죠. 그리고 왕에게 그 땅을 바치거나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왕이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안하면 이 사람이 왕이시여 저희 가문의 영광이고 저에겐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렇게 왕에게 바칠 줄 알았는데 이 나봇이라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선택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이게 나봇의 선택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합왕이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손에 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조금 할 때 부모님한테 자기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요, 부모가. 그럼 아이들이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소위 토라져서 엄마, 아빠한테 그 사줄 때까지 화난 표정을 짓는 아이도 있고, 또 더 심한 아이는 하루 종일 뭐 막 대성통곡하며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거 사달라고 사줄 때까지 그저 울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그냥 밥도 안 먹고 의욕을 잃고 나 그거 사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 뭐 이런 표정을 짓는 아이도 있고, 다양한 그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쥘 때까지 되게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 아합왕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땅이 얼마나 욕심이 났는지 그 땅을 갖고 싶은데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어. 그래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왕의 일도 잘하지 않고 사람들 봐도 웃지도 않고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저 땅을 내가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 얻을 때까지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자나깨나 이 왕이 풀이 죽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갔지 어떻게 하면 갔지 뭐 이러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지만 참 궁상 떠는 남편이에요. 아니 자기 같으면 가서 그냥 확 뺏어버리든지 다른 방법을 쓰면 될 텐데 이 못난 남편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데 그 땅을 안 준다고 또 자기는 슬퍼가지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낙심하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세벨 왕비가 내가 할게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왕비가 나섭니다.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그 지역의 유지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왕비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 나봇을 신성 모독죄로 죽여라. 사람들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나봇이라는 놈을 신성 모독죄로 죽여라 이렇게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이 잘 수행되어서 나봇은 누명을 쓰고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자,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여보 이제 당신 소원하는 대로 그 땅 당신 마음대로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 아합왕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자기 부인의 얘기를 듣고 포도원을 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왕비가 이런 음모를 꾸며서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탈취한 사건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너 왕에게 가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 생각을 똑똑히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은 거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방조한 죄를 하나님이 물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상대의 말을 거부하려면 더 강하게 나오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말에 꼬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외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잡은 권력을 그렇게 자랑하던 이 사람이 엘리야의 딱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딱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그 당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를 합니다.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해. 그리고 궁궐에 돌아가서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슬퍼합니다. 아, 아합이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자기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진실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눈물을 보시고 아, 죄를 뉘우치는구나. 네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이 아합이 그 이후에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이 아합은 불신앙의 대명사,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왜 어떻게 악인의 대명사가 되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오늘 주제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눈물은 만능의 열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운 건 맞아요. 그 눈물을 흘릴 때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울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모든 만능의 열쇠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합이 삶이 변화되지 않은 한 증거를 소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잖아요. 같은 동족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이 남쪽에 그 유다와 함께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최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우리 전쟁을 해서 빼앗긴 영토도 빼앗고 우리가 뭐 정말 나라를 부흥시키자. 그래서 힘을 합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합에게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방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아람과 전쟁에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유다 왕이 제안을 합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선지자들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왕실에서 봉사하던 당시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내가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기겠소? 아람이 이기겠소? 그랬더니 이 왕실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부를 떱니다. 왕이시여, 왕의 기세와 힘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누가 왕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분명히 왕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남쪽에 유다 왕이 보니까 저 아합이 지금 데려온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미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은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고 변질된 사람 같아요. 타락한 선지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 왕이 아합에게 저런 선지자 말고 우리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진실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에게 물어봐야지 저런 정치적인 선지자들의 얘기를 우리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진실하다고 소문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자,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기겠소? 아람이 이기겠소? 그랬더니 아람이 딱 뭐라고 대답하냐. 이 전쟁은 당신이 지게 될 것이고 만약 당신이 이 전쟁을 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거짓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합이 그 순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미가야를 그 즉시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시작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아합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지고 그는 시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아합이 잘못한 게 뭘까요? 한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막 주먹을 쥐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건 진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내가 지은 똑같은 죄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앞에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도,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뉴스 하나를 접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참 축구를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유능한 선수 가운데 하나가 이천수 선수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정말 그의 미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서도 실력이 먹힐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의 선수로 평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도 좋고 축구를 잘하는 이 이천수 선수가 대성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인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 진출하면
머지않아서 다시 조국 우리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퇴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얼마 적응 못하고 다시 자기를 해외로 보내달라고 또 때를 쓰고 팀을 이탈합니다. 어떤 때는 팀의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코치나 동료들을 폭행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팀마다 이 이천수 선수는 축구는 잘하지만 팀 플레이를 해야 하고 위기 질서가 필요한 이 조직에서 결국 적응을 못하고 계속 방출이 됩니다. 어처구니없게 어느 때는 심판을 폭행하기도 하고 관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천 선수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꼭 얼마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축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팬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다짐하니까 이제는 철들었겠지,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수를 믿어주었다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축구인들과 팬들이 점점점 이 선수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아졌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 흘려서 진짜 이 사람이 변한 줄 알고 잘못을 회개한 줄 알고 새 사람이 된 줄 알고 그를 믿어주었는데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또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몇 번 반복하면 그가 아무리 진심의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죠. 이천수 선수를 응원하고 아까워하는 지인과 팬들이 지난 2월 달에 이천수 선수를 K리그에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결혼도 하고 축구에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달라졌겠지라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술집에서 어떤 사람과 폭행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팬들이나 관계자들은 그래도 한 번은 변하겠지, 그래도 언젠가 처리들겠지 이런 기대를 잔뜩 가졌었는데 또 마지막 그의 기대들이 저버려지니까 이제는 그의 팬들과 지인들이 모든 기대를 접고 등을 완전히 돌렸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진 거 맞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홉 번 자라고 한 번 실수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 번까지 좋아져야 돼. 그게 회개예요. 나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내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고 끝까지 이루지 않으면 잘 가다가 또 한 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가 했던 모든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변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삶이 변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 죄와 내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맞서 싸우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눈물이 회개는 아니에요. 감성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진심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며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감성이 회개는 아닙니다. 눈물이 아니더라도 삶이 변화될 때, 발자국이 달라질 때, 내가 걷는 트랙이 다를 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면서, 눈물이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눈물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눈물로, 눈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속지 마시고 눈물을 넘어서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눈물 나오는데 지금 참고 계신 분도 세 분 있는 것 같아요. 찬양 한 곡 같이 제가 부를게요. 찬양단 안 올라와도 돼요. 아니 반주자들은 올라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찬양할 건데요. 이게 오늘 앞에 찬양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리고 너무 뒤에서 맥 빠져 보시길래 7080 세대의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이 노래 갑자기 하자고 제가 그런 거예요. 배려 차원에서 너희들 이 노래 아니? 알아?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알면 해.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란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자신 있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노래니까 트로트로 불러도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큰 목소리로요. 우리 주님 너를 반겨. 넘치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눈물보다는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눈물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감성의 호소보다는 때로는 이성과 정말 냉철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시간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서길 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십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제 찬양단 올라오셔도 돼요.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 또 애들이 삐졌나 봐요. 빨리 올라오세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그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눈물 안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방처럼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자, 회복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만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감성들로 이 말씀의 검 앞에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흥하는 것, 해보가는 것, 일어서는 것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귀한 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기 위하여 말씀의 검을 던지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참된 성화와 참된 변화가 우리 인생 속에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눈물로 만족하던 신앙이었다면 그 눈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눈물 뒤에 있는 기쁨까지 도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갇힌 자, 머무는 자 아니라 자유한 자,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자, 새롭게 창조되는 자,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가슴에 부푼 꿈과 세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손을 붙잡으심을 신뢰하며 걷는 인생길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길 떠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또 자손들을 위해 이 교회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열방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